도심 속의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 폴리가 시즌4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폴리는 관문형 폴리로 광주에 들어설 때부터 지역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강필서 광주 폴리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4차 폴리가 관문형 폴리가 될 거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비용을 좀 투자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하나를 좀 만들어보자. 그 폴리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앞으로 폴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이제 그 관문형 폴리를 해서 집약적인 폴리를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 4차 폴리는 좀 집약적이고 광주 다음을 표현하는 그런 관문형 폴리를 만들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 폴리는 이 도심 속에 좀 세워졌었는데 이번 폴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세워지는 이유가 있나요? 관문이란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항공편으로 광주로 접근하는 것, 또 이제 요즘 SRT나 KTX를 통해 가지고 송정리로 오는 것,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는 실제로 그 어떤 들어오는 숫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지도에서 이 광주 그 장성에 있는 톨게이트, 위치는 장성입니다만은 톨게이트는 광주 톨게이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문이다. 제일 합당한 곳이다. 해서 이제 그곳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당초 폴리의 취지가 이 도시에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세워지면 당초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라는 자체가 어떤 꼭 어떻게 사람이 체험을 하거나 올라가 보거나 또 먹어보거나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문형으로 이 폴리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폴리를 느끼고 폴리에서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지만 폴리구나 뭐 이런 형식들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위치가 이제 톨게이트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다니더라도 이 폴리로 인지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4차 폴리에 참여할 건축사 그리고 예술가들을 좀 공모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 안내해 주세요. 1월 28일 날 공고를 해서 3월 4일하고 3월 5일 이틀간에 대해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어떤 공모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지금 이걸 보시는 어떤 예술가나 건축사분도 지금 시작을 하셔도 3월까지 작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사항은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만 제출하면 된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3차까지 진행된 폴리에서 세워진 폴리가 총 3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미관을 해친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광주 정도의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군데군데 세워놓은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귀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일부는 어떤 그 폴리가 세워짐으로써 자기 앞에 이제 상가에 어떤 저 뭐 이렇게 간판을 안 보이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좀 이렇게 시민과의 어떤 충돌이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차 폴리를 하면서 일부 폴리들은 이제 그 어떤 그 보완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하고 맞추고 이런 작업들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4차 폴리도 좀 더 광주다움을 만들고 좀 더 예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속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